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에서 음성 더빙, 즉 목소리를 녹화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준비한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푸시킨의 시를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 편집을 터치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여기 보세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 이런 시입니다. 푸시킨의 시를 제가 음성 더빙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성 더빙을 하려면은 제 플레이헤드 있죠? 플레이헤드를 맨 앞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다음에는 왼쪽에 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죠? 그 미디어 브라우저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터치하면은 요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음악이라는 게 있죠? 음악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음악에 관한 음악 다운받는 거, 다음에 이건 음향 효과 다운받는 거.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 가져오는 방법, 다운로드함. 그 외에 자기 스마트폰에서는 여러 가지 음악이 여기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녹화하는 것은요, 자, 녹화는 음성 더빙을 하려면은 요거 있죠, 마이크 쪽에 제일 위에 이 마이크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왼쪽에 REC라는 말이 떠요. 레크는 레코드죠. 녹화한다 이 뜻이에요. 이 빨간 아이콘 이쪽에 이 빨간 아이콘을 터치하면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녹화가 끝나면은 녹화를 다 했을 때는 다시 또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레크를 제가 터치를 하겠습니다. 터치를 하셔서 여기에서 오디오 트랙 선택하라고 나오죠. 첫 번째 오디오 트랙, 두 번째 오디오 트랙인데, 뭐, 이건 어느 거나 해도 됩니다. 타임라인의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어디에 넣을 거냐인데, 음악이 있다면은, 다른 음악이 있다면은, 두 번째 오디오 트랙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오디오 트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녹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이렇게 녹음을 쭉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파장이 지금 보이죠? 끝났을 때는 다시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터치합니다. 쭉 터치했어요. 자, 그래서 녹음을 끝내고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저장을 일단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은 요거죠. 요걸 프레임입니다. 여기 프레임을 시켜보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음성 더빙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